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그 엔터 쪽 계신 분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의 한류 어떤가? 어느 정도가 뭐 1등이고 누가 제일 잘해? 뭐 트와이스 장난 아니다. 아 지금 트와이스 뭐 장난 아니라고 그래요? 뭐 거의 다 깔려 있더라고 이미. 남자 그룹은 누구냐?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누구 얘기하다가 그래도 확실히 지금 1등은 동방신기. 네, 그 얘기 듣고 너무 뿌듯한 거야. 이게 뭐 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네로라는 가수들만 그 쓴다는 꿈의 무대. 닛산 스타디움에서 해외 가수 최초로 공연했죠. 이게 아, 사실 스타디움이 들어가면 벌써 이 오시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꽉 차면 이제 7만 5천. 아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 콘서트 영상을 살짝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좀 볼까요? 아. 와, 뭐야? 사람이야? 저기 그 지금 빽빽하게 저 저기 보려고 온 거 같아요. 보려고? 언제 언제요? 저 닛산 스타디움 2013년. 아직 미노틱. 그 둘이 저렇게 한 거예요? 예. 몇 시간을? 저희는 3시간 반에서 둘이서만? 거의 다 일본 사람이. 다 일본. 야, 근데 저 때는 진짜 힘들다는 생각 전혀 안 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일본말로 동방신기였습니다. 예.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정말 당연히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뻔하게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 가수가 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공연 보러 왔을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승철이 형도 진짜 근데 저 창민 씨가 저희 그 제작진하고 좀 인터뷰를 할 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좀 걱정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게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제 머리도 짧게 깎고 사실 그러니까 좀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쑥스러워졌던 것도 있는데 휴가 나왔을 때 집 앞에 이제 편의점을 가려고 걸어가는데 이제 동네 어린 꼬마 친구들이 절 보고 이제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이미 시작부터 아저씨로 벌써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그 엑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막 이렇게 엑소다 왜냐면 엑소가 저희 집 근처에 살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옆에 꼬마애가 하는 말이 더 되게 속상했던 게 엑소는 저거보다 젊을 걸 막 이런 되게 팍 박히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때 뭐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냥 동방신기 춤을 좀